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더 신나고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남성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인볼돈 코리아 에디터 스티브입니다. 얼마 전 제나이저에서 새로운 프리미엄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모멘텀 4 와이어리스를 출시했죠. 모멘텀 3 와이어리스도 매우 훌륭한 헤드폰이었지만 이 음질을 제외한 몇몇 부분에서는 이 소니나 보스 같은 인기 있는 대중 브랜드 제품보다 불편한 부분이 덜어 있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번 모멘텀 4 와이어리스는 정말 제대로 된 업그레이드를 거쳐서 다른 제품들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컨슈머 제품으로 거듭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멘텀 4 리뷰와 함께 아마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소니 WH-1000X Mark V 그리고 보스 QC45와 비교하는 시간도 함께 가져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전부 인볼든이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본 제품들입니다. 가끔 광고라고 이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광고라도 좀 하고 욕 좀 먹어봤으면 좋겠네요. 이 구성품부터 빠르게 살펴보면요, 모멘텀 4부터 한번 볼게요. 박스를 열면 이렇게 카탈로그 아래 패브릭 케이스가 있고요. 저는 재질이 빈티지하고 따뜻하게 느껴져서 이 케이스가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안쪽에는 헤드폰 본체와 설명서가 먼저 보이고요. USB A2C 케이블, 2.5mm to 3.5mm 케이블, 그리고 기내용 어댑터가 있습니다. 구성품만 보면 저는 이 WH-1000X Mark V나 QC45보다 훨씬 만족스러운데요. 이 세 제품이 기본적인 구성은 똑같아요. 그런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제나이저 제품에는 다른 두 제품이 없는 기내용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케이스 내부에 이렇게 메쉬 포켓과 밴드루프로 활용도를 높인 점이 칭찬할 만한 것 같네요. 특히 가격을 생각하면 만족도는 더 올라갑니다. 미국 출시가는 전작보다 $50나 낮아졌고 국내 출시가는 환율 때문인지 이보다 조금 적은 2만원이 낮아졌네요. 이 기내용 어댑터도 빠지고 패키징이나 소재가 전작보다 다소 아쉬워졌음에도 오히려 출시가를 2만원 올린 소니와는 대조적입니다. 물론 지금 소니나 보스 제품은 출시가보다 싸게 살 수 있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제나이저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모멘텀 4는 전작과 비교해서 정말 파격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바뀐 디자인을 두고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전작은 이 슬라이더 부분이 이어커까지 내려와서 정중앙을 관통하는 독특한 디자인이었는데요. 이번 신제품은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제나이저 팬분들 같은 경우 이 바뀐 디자인이 너무 특징 없이 타사 제품과 유사하고 또 제나이저만의 유니크함이 없어졌다고 평가해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이 디자인은 개인 취향껏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디자인 변화는 이 슬라이더와 헤드밴드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는 WH-1000X Mark V와 똑같이 이게 부드럽게 조절되는 스테빌리스 디자인으로 바뀌었고요. 길이 조절할 때 이 감도 WH-1000X Mark V와 마찬가지로 부드럽고 또 견고해서 좋았습니다. 이 헤드밴드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패브릭 소재를 사용해서 포인트를 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튀지도 않으면서 또 고급스러운 느낌 들어서 좋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어컵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폴딩이 안 되고 이 스위블만 되는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폴딩이 되면 수납할 때 이점들이 있긴 한데 이게 안 되는 점은 조금 아쉽네요. 다만 이 스위블 같은 경우에는 X마크5보다 소소하나마 좋은 점이 있습니다. X마크5의 경우 90도 정도만 회전이 돼서 목에 걸 때 이렇게 쿠션 부분과 이어컵 부분 중간 사이가 쇄골에 닿아서 저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요. 모멘텀4는 180도 회전이 되어서 목에 걸었을 때 조금이나마 덜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두 제품 디자인은 저번 리뷰에서도 소개드렸으니까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소니 WH-1000X Mark V도 전작 X Mark IV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쳤죠. 이어컵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뭐 틈새가 거의 없는 이 심리스 구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테빌리스 슬라이더, 전작보다 살짝 매트해진 듯한 텍스처 등을 특징으로 하고요. QC45는 정말 헤드폰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 전형적인 이미지 있죠. 정말 어느 하나 모난 구석 없는 그런 무난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요다 현상도 걱정하실 텐데 뭐 제 머리통 기준으로는 셋 다 크게 요다 현상은 느끼지 못했고요. 다만 QC45가 근소하게나마 덜 못생기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모멘텀 4는 이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컬러로 출시되었는데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이 화이트가 예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이 블랙이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혹시 뭐 기회가 되신다면 컬러는 직접 보시고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착용감으로 넘어가면 저는 QC45, 모멘텀 4, X마크5 순으로 순위를 주고 싶습니다. 사실 QC45의 가볍고 부담스럽지 않은 착용감은 굳이 언급을 안 해도 정평이 나 있으니까 잘 아실 거고요. 이 모멘텀 4 같은 경우에는 전작보다 훨씬 편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게는 10g 정도 줄어든 293g인데 막상 썼을 때 체감되는 무게
경우에는 훨씬 더 가벼워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헤드밴드 정수리 부분에 닿는 쪽 여기가 살짝 파여 있죠. 그래서 이게 정수리에 오는 압박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 장력도 딱 적당하고요. 이어 쿠션도 딱 알맞은 탄력과 부드러움으로 귀에 닿는 촉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반면에 이 X마크5는 모멘텀 4보다 40g 정도 가벼운 254g인데 막상 썼을 때는 어딘지 모르게 살짝 더 묵직하게 느껴졌고요. 귀에 오는 압박감도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리뷰에서 장시간 착용할 때 X마크5의 이 이어 쿠션이 다소 빨리 더워지는 느낌이 든다고 했는데요. 모멘텀 4 이어 쿠션 겉면을 만져보면 X마크5의 이어 쿠션보다 살짝 더 끈적거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답답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여전히 X마크5가 장시간 착용할 때는 아무래도 좀 더 더워진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이 X마크5의 착용감이 뭐 절대적으로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절대 없을 것 같고요. 뭐 정말 1시간 안팎으로 착용하실 경우에는 아마 차이를 거의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군모 60호 썼던 제 큰 머리에 이 세 제품 모두 이질감 없이 잘 들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조작감 같은 경우에는 뭐 궁금하시진 않으시겠지만 이 물리 버튼을 선호하는 저로서는 보스 QC45를 선호를 합니다. 터치 기능 없이 여기 있는 물리 버튼으로만 이 ANC 온오프, 트랙 전환, 볼륨 조절, 그리고 음성 비서 호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터치 방식을 채택한 모멘텀 4와 그리고 X마크5 중에서 우열을 가린다면 저는 못 가릴 것 같아요. 이 두 제품 모두 물리 버튼은 최소화했어요. X마크5의 경우에는 전원 버튼과 노이즈 캔슬링, 주변음 모드 전환 버튼 두 개, 그리고 모멘텀 4는 전원 온오프 페어링을 조작하는 버튼 한 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두 제품 사이 터치감도에서는 차이를 거의 못 느꼈고요. 기능상으로 각 제품이 재밌는 점들이 조금 있었어요. 우선 볼륨 조절할 때 연속으로 여러 단계를 조절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 X마크5는 터치패드를 이렇게 위나 아래로 올리고 고정하고 있으면 연속으로 볼륨이 조절이 됩니다. 반면에 모멘텀 4는 이런 기능은 없는데 다만 이렇게 짧게 위로 올리면 볼륨이 한 단계 조절되고 그리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올리면 여러 단계 볼륨이 조절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멘텀 4에는 조금 특이한 기능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 스크린 화면을 확대하거나 줄이는 것처럼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뭐 조작을 하면 노이즈 캔슬링 감도가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이게 나름 재밌기도 하면서 유용했고요. 그리고 터치패드를 두 번 터치해서 노이즈 캔슬링, 주변 듣기 모드 전환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운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사운드나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 뭐 제가 엔지니어도 아니고 전문적인 분석가도 아닌 그런 귀피셜 인생 통밥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건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만 이 사운드 같은 경우에 일부 전문가분들도 말씀하시지만 사실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개입을 합니다. 제조사별로 지향하는 사운드 특성이나 뭐 또 청음하시는 분들의 취향과도 이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단일한 잣대로 어떤 제품이 더 좋다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뭐 제 수준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QC45부터 먼저 말씀드려보면요. 아마 해상도 측면에서는 다른 두 제품보다는 못하다는 인상이 아마 드실 거예요. 특히 고음역에서는 다른 두 제품이 훨씬 깔끔하고 정확한 소리를 들려주고요. 저음 같은 경우도 이 X마크5에 뻥뻥 때리고 울려주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덜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특히 저음에서 자연스럽고 따뜻하고 또 둥글게 감싸는 듯한 느낌을 줘서 저 개인적으로는 장시간 청취에서는 가장 편하게 느껴졌고요. 반면에 이 X마크5는 전작에서 많은 사용자분들이 불만으로 제기했던 이 뭉개지는 듯한 저음이 다소 개선되어서 아주 강력하고 깔끔한 저음과 또 베이스를 들려주고 여기에 전음역에서 깔끔하고 넓고 깊고 그리고 또 디테일한 표현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보시면 정말 이게 엄청 스펙터클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건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쉽게 말하면 다이나믹하고 강한 음악을 선호하시는 분들 또 극대화된 표현력을 느끼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X마크5가 가장 잘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장시간 편하고 자연스럽고 또 안정적인 음악 감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소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모멘텀 4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구체적으로 뭐 특별한 음색을 선호하시지 않는다면 아마 가장 훌륭한 컨슈머 헤드폰 중 세 손가락 안에는 적어도 들지 않을까 합니다. 욕먹을 각오 하고 말씀드리면 저는 X마크5보다 감히 좋은 사운드 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모멘텀 3도 사운드 하나만큼은 욕하시는 분들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밸런스도 아주 좋고 해상력도 뛰어났는데 이번 모멘텀 4는 제 느낌으로는 현격한 차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다 개선된 사운드를 확실히 들려주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드라이버는 전작하고 마찬가지로 42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하는데요. 스테이징 개선을 목표로 드라이버 위치를 살짝 조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느낀 건 베이스가 살짝 강해지고 그리고 동시에 좀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졌다는 것이고요.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탁 트인 듯한 음색을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이 X마크 5와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X마크 5의 경우 그냥 들어도 아 이건 어떤 음역이 강조됐네 라고 느낄 만큼 확실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모멘텀 4는 그런 튀는 특징 없이 이건 좀 과한해라고 할 만한 구석 없이 세련되고 아주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특히 X마크 5 같은 경우에는 중음역이 조금 묻힌다는 감이 있어서 때때로 이게 거슬리기도 했는데 모멘텀4는 중음역 묻힘 없는 아주 조화로운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이 세 제품 중에 X마크 5만 LDAC 코덱을 지원하고 또 음원 업스케일링 기술인 DSE Extreme 그리고 360Hz 사운드 같은 음향 관련 기술이 다른 제품들에는 없긴 한데 뭐 이를 고려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모멘텀4의 사운드가 좀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퀄라이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 5밴드 EQ를 지원하는 X마크5가 확실히 좀 더 디테일한 세팅이 가능하고요. 모멘텀4와 QC45는 3밴드 EQ를 지원합니다. 모멘텀4 EQ에는 베이스를 더해주는 베이스 부스트라는 기능이 있긴 해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게 이 기능 켜도 뭐 달라진 걸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제 기기만 그런 건지 추가 펌웨어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작동하는 건지는 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멘텀4는 사운드 존이라는 좀 특이한 기능이 있어요. 위치를 파악해서 해당 공간에 진입하면 기존에 설정해놓은 EQ와 노이즈 캔슬링 감도 프리셋을 자동으로 적용시켜주는 기능이고요. 음악을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EQ를 조절하는 사운드 체크 기능도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노이즈 캔슬링은 짧게 설명드리고 테스트 영상으로 여러분께서 뭐 간접적으로나마 평가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사실 저는 정말 극단적인 소음만 아니고 웬만한 정도의 소음만 막아주면 돼서 뭐 노이즈 캔슬링에 그렇게까지 민감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순위를 매겨보자면 QC45와 이 X마크5가 동급 혹은 이 QC45가 조금 근소하게 우위를 차지하고 모멘텀4는 조금 그보다 뒤처진다고 봤습니다. 참고로 X마크5를 제외한 두 제품은 ANC 오프 기능이 없습니다. 아무튼 QC45와 X마크5의 노이즈 캔슬링이 뭐 워낙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모멘텀 시리즈 같은 경우 이전 모델까지는 꽤 박한 평가를 받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QC45, X마크5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해서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성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관련한 부대 기능들도 주목할 만한데 일단 패시브 아이솔레이션도 좋아졌고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감도와 상관없이 음질의 변화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또 어댑티브 ANC도 주변 환경을 비교적 잘 인식해서 반응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터치를 통한 노캔 감도 조절도 편리했고 또 바람 소리만 따로 차음할 수 있는 설정도 매우 편리했습니다.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 저는 이 세 제품 사이에서 노이즈 캔슬링 우열을 가리는 게 뭐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테스트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도 판단해 보실까요? 통화 품질은 X마크5를 따라올 제품이 당분간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QC45는 이전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통화음을 제공해주지는 못하고요. 모멘텀4는 X마크5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꽤 전작보다 발전된 통화 품질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모멘텀4에는 사이드톤이라는 이 통화 시 사용자의 목소리를 좀 더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내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통화를 하다가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그런 이제 만행을 저지르지 않아도 되겠죠. 다만 바람이 많이 불거나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 옆 같은 환경에서는 이 X마크5가 압도적인 통화 품질을 보여줬고요. 그럼 테스트 영상으로 한번 간접 체험해 보실까요? 첫 번째로 보스 QC45 통화 품질 테스트인데요. 실내에서는 세 제품 모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 통화 품질을 보여줘서 실외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소니 X마크5 통화 품질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저희 인볼든이 지난 8월 달부터 아낌없이 퍼드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은 수요미식회 치킨 맛집 이태원의 네키드 윙즈랑 같이 콜라보로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성원을 해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모멘텀4 통화 품질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9월에도 인볼든 아낌없이 퍼드린 이벤트 진행되고 놀랄만한 이벤트 소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벤트 놓치지 않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인볼든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SNS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의 기능에서도 엑스마크5를 따라올 제품이 없는 것 같습니다. QC45는 전용 액과 음성 비서 그리고 이퀄라이저가 전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멘텀4는 그래도 앞서 소개드린 사운드존, 터치식 노이즈 캔슬링 감도 조절, 그리고 사운드 체크, 사이드톤 같이 꽤 실용적인 기능들을 엄선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폰 착용 감지 기능, 헤드폰을 벗으면 음악을 일시정지해주는 스마트 일시정지, 자동 전원 끄기 기능도 있고요. 이 중 일부는 타사 제품들에 없는 기능들이라는 이점도 있네요. 다만 전용 앱은 개선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처음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는데 시간이 무려 20분 넘게 걸렸었고요. 버벅거리는 경우도 되게 잦았습니다. ANC 조절 기능이 가끔 적용 안 될 때도 있는데 뭐 앱을 삭제했다가 다시 설치하면 정상 작동하긴 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불편한 부분인 건 분명하고요. 엑스마크5의 편의 기능은 단연 압도적입니다. 사용자가 말을 하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일시적으로 앰비언트 사운드를 들려주는 스픽 투 챗, 그리고 이어컵에 손을 대면 일시적으로 음악 볼륨을 줄이고 앰비언트 사운드를 들려주는 퀵 어텐션, 그리고 패스트 페어링, 그리고 구글 및 알렉사 보이스 컨트롤, 멀티 포인트 착용 감지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수명, 30시간의 엑스마크5, 24시간의 QC45, 이 모멘텀4의 배터리 수명 앞에서는 매우 비루해집니다. 모멘텀4 배터리 수명은 전작 17시간에서 무려 60시간으로 늘어났는데요. 그것도 ANC와 대부분의 기능을 킨 상태에서요. 솔직히 실제로 60시간까지 되는지는 제가 테스트를 해보지는 못했는데 일주일 넘게 사용하면서 체감상은 거의 60시간에 준할 것으로 보이고요. 해외 테크매체 리뷰를 보면 적어도 56에서 58시간까지는 버텨준다고 하니까 과장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방전 상태에서 완전 충전까지 걸리는 시간도 고작 2시간이고 5분 충전으로 4시간 사용이 가능한 퀵차지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 점도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나이저 신제품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모멘텀 4 와이어리스와 소니 WH-1000X Mark V 그리고 보스 QC45를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모멘텀4는 업그레이드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작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들은 모조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장점은 더 부각시켰는데 칭찬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여전히 좋지만 디테일함을 더한 사운드, 그리고 편안해진 착용감, 확실히 개선된 노이즈 캔슬링과 통합 품질, 개성이 뚜렷한 편의 기능, 막대하게 늘어난 최고 수준의 배터리 수명. 저 개인적으로는 현존하는 컨슈머 제품 중에 이 보스 QC45를 가장 선호를 했었는데 이번에 모멘텀4가 공동 1위로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AS가 형편없다는 평들이 있긴 해요. 이건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으니까 인터넷 여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모쪼록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좀 더 만족스러운 헤드폰 선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인볼린 에디터들, 이 세 제품 중 어떤 제품을 원픽으로 뽑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점, 리뷰 필요하신 제품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는 인볼든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